여러분 2020년 정식 교실로 온라인 수업이 인정되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고 전 세계는 다 수업 일수를 이제는 온라인 수업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올해 우리 지금 교육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거리두기 운동은 선생님과 학생이, 학생과 학생이 만나는 공간을 두어야 됐고 그 속에서 우리는 슬기롭게 온라인 방식의 스마트 플랫폼 위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수십만의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든 학생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처절한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또 많은 불편함도 또 기술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기롭게 이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 비대면 학습은 첫 번째 우려되는 어려운 사용 방식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강의해야 되느냐 교수학습법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야 되는 절대절명의 운명을 우리들에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원격 비대면 수업에 시스코도 웹엑스를 무료로 300명, 400명이 쓰게 풀게 하고 줌도 처음 시작됐던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 줌 이제 스카이프도 줌의 기능을 많이 집어넣어서 변화하고 있고 또 팀스를 통해서 다자간 강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인류의 기술자들의 공헌과 플랫폼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모든 선생님이 아직도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교육, 강의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 질적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다림도 무료 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튜디오와 여러분의 방송 장비가 이제는 정말 EBS, KBS, MBC보다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몰입감이 있는 수업이 되게 하며 동시에 선생님은 기존의 프로젝터를 쓰거나 TV를 쓸 때보다 더 편리하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iStudio 프리 버전 이번에 특별히 E-Studio 20과 M-Studio 30, 40을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수업의 교실은 스마트 교실이라 하는 것은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한 장치로 오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접속하는 개념입니다. 다림은 그 과정에 가상 교실이라는 것을 추가로 제공해서 선생님이 직접 학생과 보는 그 과정에 가상 교실로 선생님이 오시고 학생들이 그 가상 교실에 있는 카메라를 원격지에 보는 방식의 강의 장치 특허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실에 선생님 오시고 아름다운 가상 전자칠판을 써서 강의하는데 그 과정이 교실에서 칠판을 쓰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만들므로써 학생들은 선생님이 계신 가상 교실로 스마트폰을 해서 접속하고 접속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웹엑스다, 커넥트 프로다, 혹은 이 줌이다, 혹은 스카이프를 통해서 자유롭게 다림의 아이스튜디오가 그것들을 연결해서 바로 학생에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처럼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 주변에 아무도 운영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 강의를 할 동안 상대방이 여기 화면에 보이게 되고 학생들이 보이게 되고 여기에는 선생님 강의를 선생님이 학생이 보는 장면처럼 보는 학생 눈높이로서 같이 학생의 입장에서 보는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정면 대면 학생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면으로 학생을 보면서 대면 수업을 하는 그러한 강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이제 기존의 학교 방송실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그 학교 방송실이 우리나라에 있는 13,000개가 넘는 학교마다 가장 좋은 위치에 배치된 카메라와 공간과 오디오가 배치된 그 공간에서 여러분은 이제 방송을 온라인 수업을 가장
멋진 장비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 거기에 약간의 저희 파트너사들이 수정을 해주면은 완벽한 여러분의 방송실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 아이스튜디오 M스튜디오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 되는 고가의 장비를 넣지 않아도 있는 장비에서 소프트웨어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교육의 새로운 플랫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지금 학교에 있는 방송실, 또 학교에 있는 영어 교실과 같은 곳에서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방송실에 있는 그 13,000개의 초중고 방송실이 한 편의 유튜브도 매일매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방송실의 장비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켜서 지금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요청되어지는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수많은 선생님의 컨텐츠가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여러분의 LMS를 통해 올라와서 그것이 강의,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고 학생 지도의 자료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쓰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방송반이 와서 하지 않아도 그냥 선생님 혼자서 여기 앉아 수업하면 되는 그런 온라인 수업 장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림에서는 스튜디오가 아닌 여러분의 노트북,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수의 그래픽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크로마키 없는 방송실과 영어교실과 영어학습실은 크로마키도 조명도 카메라도 장비도 우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가의 성능이 되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런 M2P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방송하게 되지만 이렇게 노트북이나 이동식으로 간단한 카메라가 있고 주변에 조명과 크로마키 없는 일반적인 공간, 여러분 선생님 집이나 그냥 일반 강의실에서는 e-studio라는 프로그램을 교탁에 있는 컴퓨터에 다소의 작업을 통해서 그래픽 기능이 보강되게 한 후 저희 소프트웨어를 넣고 카메라 연결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는 온라인 수업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M스튜디오 방식으로 변화되고 거기에는 늘 하듯이 파워포인트만 가져와서 클릭하고 이거만 클릭시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강의에 만들어짐으로써 강의를 그동안 칠판에서 하던 수업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국에서 하던 수업 방식이 이제는 방송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멋진 수업이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현장에 그 학생들이 보여지는, 그래서 여기 한 명, 네 명, 열 명, 백 명이 오는 면대면 수업보다 더 나은 정면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 방에서 그냥 사무실에서 이걸 수업하고 있고 이 장면에 이 M스튜디오 여러분이 설치한 프리 버전은 여기에 연결된 다른 카메라를 스위칭해서 다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노트북을 보일 수가 있고 제 카메라를 보일 수가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니터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데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보이는 화면, 파워포인트가 보이는 화면, 이것이 보이게 되고 제가 이 카메라를 이게 좋은 카메라는 아니니까 여러분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페이스북이다, 유튜브다 이런 것을 올려놓게 되면은 제가 한번 제 페이스북을 올려보면은 여기 뭐 페이스북이 없네요. 아마 거기 있는 이렇게 다양한 화면들을 화면에 가져와서 거기에 파워포인트다, 스크린이다, 자료를 보일 수 있게끔 만드는 이 스위칭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방금 전에 제가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한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강의를 하게끔 하는 소위 여러분의 방송실이 만들어지고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두 개의 모니터만 앞에 더 연결하면 완벽한 수업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이것은 지금 M스토의 화면이 되는 거죠. 여기가 있고 파워포인트를 원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양방향 수업이 실제로 버추얼 공간에서 일어나고 지금 오늘 내일 5월 5일 출시하는 이 무상 배포 버전은 이것을 통해서 하는 수업이 그동안 염려했던 온라인 원격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서 심지어는 수업에서 사용하는 그동안의 대면 수업 강의보다도 오히려 더 몰입감 있는, 더 시선 집중이 되는,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이 항상 눈이 마주친 수업을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상에서 인사를 하게 되는 다름의 특허 기술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 방식을 통한 기술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가상교실에 와서 거기에 가상 칠판에다가 파워포인트나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가상 카메라의 액션을 통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PD가 움직여주듯이 이것을 스위칭하는 스마트 PD 방식을 사용하는 강의장치 특허 기술을 통해서 그것이 실시간으로 줌을 통해서든 스카이프를 통해서든 행아웃을 통하든 웹엑스를 통하든 유튜브를 통하든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여러분이 멀리 있는 학생과 면대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강의 방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칠판 교육, 프로젝트 교육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수업이 있었지만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2013년 이후 나온 스마트 유튜브 온라인 강의들은 교실을 촬영해서 편집해서 올렸다고 하면 아이스튜디오 강의는 그런 강의와 달리 여러분이 강의를 직접 여러분 핸드폰에서 보게 하는 강의 비디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기동안 촬영되었던 이 많은 유튜브 방송들과 달리 직접 선생님이 강의해서 올린다, 올릴 필요 없이 라이브로 방송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강의 장치로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장치를 교실 안에서도 사용하는, 교실 안에 선생님이 이 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가 옆 교실에도 부산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 강의했던 그 스크린 그대로가 글로 가게 되고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모니터 하나를 더 놓게 되면 다른 교실의 학생들이 함께 보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있는 교탁에 있는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만 다소 올려주고 손을 보게 되면 교실 수업은 이제 새로운 버추얼 스마트 강의실이 되고 그 학생들이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교실 대 교실이 면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이 강의는 교실에 오지 않은, 질문하지 않는 많은 학생들은 채팅으로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는 소위 유튜브 강의, 페이스북 강의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아이스튜디오에는 E스튜디오, M스튜디오, V스튜디오까지 4개의 버전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 그동안에는 선생님이 카메라를 통해서 바로 학생에 갔다면 다름의 특허 기술은 선생님이 가상교실로 오셔서 선생님과 칠판이 가상카메라, 직접 찍는 카메라가 아니라 가상카메라 찍어서 지금 이렇게 보듯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학생이 봐야 될 장면을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그냥 볼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이 장치가 설치되는 여러분의 방송실은 작동하는 컨트롤룸이 없게 됩니다. 거기엔 선생님이 오셔서 직접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파워포인트 PDF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강의를 할 때에 전혀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이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2020년 코로나 이후 온라인 버추얼 강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밀레니엄 강의, 밀레니엄 교실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교실에는 온라인 교실이 새로 탄생된 해가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교실이 선생님에게도 편리하고 학생에게도 더 몰입감 있는 수업, 질적 향상이 되는 수업이 될 때 역사는 앞으로 새로운 강의 장치를 쓰는 시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도 온라인 서비스를 주일날 가는 안식일로 대체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 처치로 온라인 교회 예배가 됐듯이 이제 교실도 온라인 수업을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수업이 된 이 커다란 변화에 우리가 아직도 부족했던 온라인 강의 장치 이번에 무상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여러분이 다름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해당하는 저희 파트너사를 연락해서 현장에 가서 장비를 검증하고 소프트웨어를 얹어드리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세상 우리는 승리하고 새로운 교육의 변화를 통해서 더 나은, 더 멋진 세상을 만든 인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